각박한 도시 일상을 잠시 떠나 아름답고 평온한 산촌 생태 마을에서 쌓아보는 마음 힐링 코스. 오늘은 주산지 산촌 생태 마을입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오프닝 장면인데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세를 치른 주산지는 감독의 이미지나 영화 내용을 차치하고도 주산지의 아름다운 사계가 곳곳에 담겨 있어 늘 같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앙상해도 호수 반영은 여전히 아름다운 주산지입니다. 주산지 생태마을 숙박동을 먼저 돌아봤는데요. 숙소에 가득한 나무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데서의 하룻밤은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청송은 사과와 송이버섯이 유명한데요. 맛을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어 좋죠. 저도 청송사과 한 보따리 사왔답니다. 300년 동안 마른 적이 없다는 주산지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황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청송의 지질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약 15분 걸어오면 길이 200m, 너비 100m의 아담한 저수지가 가을을 맞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산지입니다. 낙엽을 덮은 흙길 산책은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힐링 타임. 왕버들 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1열은 인기 스팟이네요.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암산 중 하나인 주황산은 당나라 주황이 은거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해요. 가을색이 짙은 주황산 절골 계곡. 절이 많아서 절골이라고 불렸다는데 지금은 절은 없고 이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기암 괴석과 아름다운 숲길. 귀를 맑게 하는 계곡의 물소리.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절골 계곡은 산 초보도 다녀갈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절골 계곡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럼 잠시 계곡 소리에 귀를 양보해 볼까요? 대문 다리까지 약 5km 구간은 부담 없는 트레킹 코스로 좋습니다. 일몰 시간이 다가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들 바쁘네요. 청송하면 얼음골 사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부사수확이 한창인 사과밭으로 제가 달려갔어요. 사과 재배의 최적인 기후와 지리적 이점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청송사과는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청송에 가면 향토 음식인 달기약수로 끓인 닭백숙 한 그릇 챙겨 먹고 오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